올해 여름 양국을 바쁘게 오가면서 굵직한 행사에 참여했던 구준엽 씨는 9월부터 휴식을 갖는가 했더니 보석 광고, 보고 잡지 광고, 그리고 패션 최대 행사인 타이페이 패션 위크에 참석, 왕성한 대만 활동을 최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구준엽 부부는 대만 광고계의 골드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105일 만에 이혼에 따른 재혼에 부정적인 인식도 고려 약 6개월 동안 두 사람은 어떠한 상업 광고도 자제해왔습니다. 그리고 9월 말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구준엽 씨는 80년 전통의 홍콩 주얼리 그룹 광고에 출연하고 서유연 씨는 여성 피부 미용 광고에 출연했습니다. 두 사람이 활동해 목이 말랐던 팬들과 매체는 광고를 광고해주는 기이한 현상을 보게 해줬고 서유연 씨는 45세의 여인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매력, 구준엽 씨는 진실을 담은 영화 같은 광고로 많은 감동을 줬습니다. 두 사람의 소식은 많은 유입을 보장하는 황금 키워드입니다. 특히 최근 보고 잡지에서 서유연 씨가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한 심정을 드디어 밝혔습니다. 서유연 씨 어린 과거는 불우했습니다. 7명의 딸 중 막내 독자인 아버지는 딸 셋을 낳은 아내를 구박, 학대했으며 도박 및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아이들에게 미래가 없음을 확신한 어머니는 거의 맨손으로 서희한, 서희원, 서희재 세 자매를 데리고 친정을 떠나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가족을 위해 성공을 해야 했던 서희원 씨는 거친 남성 위주의 대만 연예계에서 철부지였던 동생 서희재 씨를 이끌며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기 힘든 고생과 노력 그리고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병 악화에도 시달렸던 그녀는 구준엽 씨에게 큰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 같습니다. 구준엽 씨가 최근 대만 최대의 패션쇼 타이페이 패션 위크에 참석했습니다. 대만 섬유 산업은 다양한 섬유 소재 산업에서 한국과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고 특히 리사이클 섬유 분야에서는 발전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섬유 소재 강국입니다. 한국에 비해 무역 흑자폭이 상당히 크다고 하며 대만 정부는 섬유 소재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대만 정부가 야심차게 지원하는 것이 타이페이 패션 위크이며 여기에 구준엽 씨가 초대되었습니다. 제가 보니 타이페이 시장 부부를 제외하고는 가장 영장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모두 그의 나이를 의심케 하는 매력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결혼 후 DJ뿐만 아니라 NFT 그림, 광고, 패션,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더 멋진 활동을 펼쳐나갈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觉得 很感人，有没有什么想跟台湾粉丝说的？ 이렇게 사랑해 줄 줄 몰랐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之后在台湾有什么规划吗？ 뭐 음악이든 패션이든 뭐 예술이든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谢谢。 또 좋은 레스토랑 가서 밥 먹었어요. 뽀뽀. 뽀뽀. 아 했죠 당연히. 뽀뽀.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랑해주는 거는 너무 기쁘죠. 너무 기쁘죠. 그래서 제가 보답하는 의미에서 여기서도 열심히 하고 한국에서도 열심히 하고 한국과 대만의 좋은 하고 싶습니다. 아예 없어.